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일주일 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AK69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아나키가 피처링한 피드로드입니다. 이거 곡 설명을 보니까 이제 자동차 서킷에서 차를 정비하면서 지금까지 드라마들을 뭐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있고 자신의 뭐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 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허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야. 너도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전력으로 달려 멈추지 마. Push to the limit.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지 래퍼 AK69과 아나키가 여기 모여가지고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나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오지 래퍼의 만남이네요. AK69과 아나키가 함께한 Pit Low입니다. Yo, okay, let's go.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Oh! Yo! 이거 완전 오스코 붐뱁 시시잖아요. 그리고 전 살짝 들었는데 느꼈어. 내가 90년대 때 아니면 밀레니엄 때 어렸을 때 듣던 그 일본 힙합의 그 냄새 있잖아. 약간 그런 거야. 아. 근데 막 복장을 요즘 트렌디한 막 크로마츠 모자에다가 뭐 디올 옷을 입고 약간 붐뱁시스 이렇게 또 뱉어내는 게 되게 이채로우면서 재밌어. 야.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이런 올드스쿨 랩, 올드스쿨 뮤직 이런 게 뭔가 다시 새롭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했다가 요즘 오랜만에 탁 들으면 이런 느낌이었어?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야, 소울풀한데? 왜 이런 프로듀싱이 그 Just Blaze 스타일의 그 예전에 제이지가 랩을 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 하하하. We go up. We go up. 훅도 그냥 old school이야. Old school. Okay. We go up. We go up. 야, 오랜만이다. 맞아. 아나키라면은 이런 바이브의 비트가 진짜 잘 어울릴 거야. 후. 우리가 이렇게 뭐 트렌디한 옷을 입고 슈퍼카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뭔가 좀 빠르고 뭔가 좀 트렌디한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소울풀한 스타일의 올드스쿨 음악이 나오니까 반전이 있어서 더 좋아. 샘플링이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블루즈예요. 블루스가 있어. We go up. We go up. Let's go. We go up. We go up. 아, 되게 아 옛날 생각 많이 나는 훅이다. 저거 술 그거 아니에요? 제이지의 그 술 그거죠. 아르망디 보르뇽인가 그거 맞죠?
아우씨. 어, 멋있는데? 반전이 있어서 좋았어. 그냥 저는 그냥 이 분위기만 보면 마치 뭐 G-Eazy의 No Limit 같은 그런 트랙이 좀 나와서 긴박한 느낌을 보여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두 명의 올드스쿨 래퍼는 OG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바이브가 있어요. 영 래퍼들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라한 샘플을 만들어서 이런 붐뱁 같은 비트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우린 이렇게 살 거야. 니네들 우리의 성공을 보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니까 아 존나 멋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링로스. 저는 AK69 비디오에서 링로스 같은 바이브가 느껴지는 비디오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 좀 뭔가 나의 야망을 얘기하고 나의 목표를 얘기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허슬하고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진 좀 긍정적인 가사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곡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와, 특히 아나키버스가 그냥 저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 일본 힙합 듣던 그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듣던 이런 바이브의 일본 힙합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지브라 같은 래퍼의 그런 옛날 느낌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